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버리지 않으면 노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90%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부족한 10%만 생각하며 불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욕심 부리며 사느라 행복한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나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이 아니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쁜 상황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고통 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젊은 시절에 다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년에도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나쁜 상황까지 즐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물론 모든 상황은 지나가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내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버려서 남들이 비난하든 어떻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버려야 오히려 행복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란 책을 쓴 루미니타 세비역은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를 버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거리를 버리고, 불평한 마음을 버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타이틀을 버리라고 했죠.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비우기보다 오히려 채워넣는 쪽으로 몰입하기 쉽습니다. 여기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기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머릿속이 온통 뭔가를 채워넣을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죠. 그렇지만 하나를 손에 넣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하나를 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버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생각 외에는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둘러보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물건을 사서 저렇게 쌓아놓은 걸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 물건으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유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 외면의 욕망이 아닌 내면의 욕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리고 비우기의 최고 경지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욕심, 집착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야 우리 노년은 행복하고 가볍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 영혼까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돈도, 옷도, 고민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거리두기로 버리고 비운 만큼 삶의 질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질 겁니다. 그와 함께 걱정도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음의 부자이며 여유로움의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 가치일까? 가끔 반문하면서 내 주머니 속을 채우는 욕심이라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갈등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지니 더욱 편안해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버리고 비워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삶에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나의 삶의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가슴 안에 좀 더 나은 가치를 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꼭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